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오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현상 특검 파견 검사 등 특검 수사팀 5팀은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메일 제출 형식을 빌려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청와대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사저부지 매입 자금으로 현금 6억 원을 빌리면서 청와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했다는 차용증의 원본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또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이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사저부지 내 건물 철거 계약서 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